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권력자에게도 너희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세상 권력자를 만날 때도 예의를 갖추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에서는 쫓겨날 겁니다. 지금 임금은 잔치를 벌렸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이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의 없는 자는 그러나 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만찬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은혜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잔치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모든 것을 다 즐거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